박동호 감독 하나원 큐 K리그원 2023-26 라운드 경기 포항 슬러스와 광주 FC의 맞대결 이상윤 해설위원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변에 있는 선수들 리바운드 잡아내야죠. 아 예. 예, 조금 길었습니다만 공격에 확실함이 있어야 됩니다. 아, 잘 끌어냈어요. 오베르다, 오베르다, 오베르다. 자 내줬던 슛. 골! 지금도 보세요. 순간 여기서 김경민 선수의 패스를 터치했는데 이게 완벽하게 내볼을 잡지 못했잖아요. 아, 예. 이걸 놓치지 않죠. 자 빠른 선택을. 자 이제 전반전 끝나지 않았습니다만 이 시간에 가져가는데요. 자 지금 살짝 내려올 슛. 살짝 오른쪽으로 벗어나고 갑니다. 이 3자 패스 안어도 못 먹죠. 와, 예. 야 기가 막히게 연계 플레이 가져갔거든요. 와 정말 순간 번뜩이는 예. 패스 연결을 보여줬습니다. 와 지금도 살짝 주고요. 와 이 어떻게 할 거냐고요. 와 이민기 선수가 예. 먼 쪽을 바라보면서 가만 쳐봤는데요. 살짝 덜 감기면서. 자 왼쪽 보면서 길게 내줬습니다. 완대손이 올라와서 받아줬습니다. 완대손. 자 왼발로 올려서 헤더. 제카 머리에 닿진 않았고요. 반대쪽. 자 살짝. 왼쪽으로 살짝 벗어나는 고영준이었습니다. 그랜트 하창래. 지금 정호연 선수는 오른 왼쪽으로 지금도 라인을 올렸어요. 예. 네. 김종우 그대로 결을 살려내면서 오른쪽으로 내줬습니다. 반대쪽인데요. 자, 제카 쪽인데. 제카. 제카. 제카 왔어요. 제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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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카 슛. 제카의 슛도 왼쪽으로 벗어납니다. 자 팀호 연결 괜찮은데요. 김한길. 아, 오 연결됐어요. 자 그리고 흘러나간 공을 팀호 왼쪽 넓은 공간으로 열어줬습니다. 이순민에게 넘어옵니다. 이순민 자, 반대쪽 바로 크로스. 잘했어요. 팀호 팀호 팀호의 동점골. 지금도 빠른 역습이었고요. 네. 순간적으로 판단이 기가 막혔는데 야 이정혁 감독의 팀호를 올린 것이 주했고요. 원더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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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입니다. 그렇습니다. 와 오른발로 정확히 때려냈던 팀의 중거리 슛 그대로 골망을 흔들어냈습니다. 아 그랜트 제카 그리고 지금 박승욱 선수 또 하창래 선수 있는데요. 반대쪽 골대 맞고 나옵니다. 골대가 살려주네요. 중원에서 자 가슴으로 밀어내면서 앞으로 연결해줬습니다. 연결 자 좋아요. 오른쪽 자 여기서 반대쪽으로 올라가야 되는데 반대쪽이죠. 사실 포항에게나 광주에게나 오늘 경기 승점 3점으로서 좀 기회를 만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주어졌었습니다만 그렇죠. 승점 1점씩만에 좀 아쉬운 그런 승점 1점이 됐습니다.